마지막 날이니만큼 모든 제작진이 배치 작업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뜨거운 햇빛에 피부가 마른 것을 피하기 위해 밤에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고 난 뒤가 퇴치 작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죠. 사냥꾼이 저수지에 늘 밤에 나타났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물풀 위마다 올라온 황소 개구리를 계속 낚아채는데요. 와. 와, 진짜 거의 기계시군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빨리 금방 1분도 안 돼서 네 마리 잡았다. 와, 1분 아니고 막 20초 만에 5초에 한 마리씩 잡네요. 5초에 한 마리씩 잡네 진짜. 한 채 오차도 없는 사냥꾼의 날끝. 어두운 물길도 사냥꾼에겐 장애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잡혀 나오는데요. 와, 순간 끝나고 가위 먹이 찾아 가위에서 순놈이에요. 수컷과 암컷 모두 울숨이지만 수컷은 울음주머니를 부풀려 구애 표시를 합니다. 순놈이 더 커요, 암놈이 더 커요, 사이즈가? 이제 거의 비슷해. 여태까지 실습했으니까. 네. 이제 둘이 따로 잡을. 나는 나대로 따로 갔습니다, 잡을. 먼저 유유히 사라지는 사냥. 그리고 제작진만이 남았습니다. 황소 개구리를 향해 오지창을 던져보지만 실패. 아, 또 실패. 두 번의 실패를 맛본 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아, 드디어 성공! 그 시각 사냥꾼 역시 연신 잡아내고 있습니다. 잡고 이번에도 또 잡고 또 잡아냅니다. 백발백중 이럴 때 하는 말이죠. 사냥꾼의 눈에 띄었다면 생태계 파괴자 황소 개구리 바로 퇴치 완료됩니다. 중간 점검을 하려는 사냥꾼. 선생님 얼마나 잡으셨어요? 한 200마리. 200마리요? 야, 아니, 한 저수지 200마리. 오. 만 있는데 한 곳에 500마리 잡았어. 여기 보시죠. 와, 진짜 많네. 자, 이게 좀 다들. 어, 무거. 이게 많이 잡으면 죽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 제작진과 사냥꾼이 잡은 개구리를 차에 싣는데요. 차에 싣는 것도 일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황소 개구리가 한 저수지에 퍼져 있었다니 참 새삼 놀랍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오고 밤새 인근 저수지를 모두 돌아다니며 하룻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어느새 작업이 능숙해진 담당 PD, 날이 밝아오니 퇴치하는 손길이 더욱 빨라집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게 쉽게. 왜, 여기는 아직 충분히 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개밖에 안. 야, 날이 흐느지니까 이 개구리가 나보다 먼저 보고 도망가네. 황소 개구리는 해가 뜨면 곧 수초 사이로 숨습니다. 작업을 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